한번 합시다. 고고학은 일종의 과거의 모두에다 붙였고 모두를 방식이라 해도 되고요, 형태라고 해도 될것 같아. 과거의 생산 방식이다. 과거의 해도 되는데 뭐 아무튼 과거를 다시 한번 만드는 방식, 뭐 이렇게 해도 될것 같아. 과거를 다시 만드는 방식, 고고학. 아무래도 고고학은 과거 관련이 있으니까, 과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해도 될것 같아. 이게 목적어 관계이기도 해요. of가. 그래서 과거를 다시 생산하는 방식이다. 자, 이것은 recognized. 이게 뭐 se로 끝나든 ze로 끝나든 똑같은 거예요. 에? 그래서 이것은 뭐 고고학이죠? would, 아마, would는 아마 보인다. 뭐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그래서 투부정사는 이제 뭐뭐으로 해도 되지. 뭐뭐으로. 그래서 인정된다는 거는 우리가 그뭐 많이 쓰죠? 예, 인정 뭐 이거 쓰잖아. 인뭐 어떻게 써야 돼? 아유, 오를 쓰고 있네. 인정. 아유, 인정 이거 쓰잖아. 그래서 인정받는다. 그럼 인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거죠? 그래서 많은 그러한 이제 고고학자라든지 많은 교과서들에 의해서 인정된다. 디스 남문장 받아서 고고학이 뭐를 재생산하는 거라고? 과거를 생산한다고. 과거를 다시 우리에게 만들어낸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누가 인정하냐? 원래 도주 훈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사물도 있어서 도주 대시죠. 사람들과 뭐뭐하는 교과서. 그러니까 책에도 명시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고고학자들과 교과서에 의해서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뭐 지들끼리 인정했네요. 네? 근데 이제 그 기억나? 그 당연히 고고학자는 말할 수 있지만 교과서도 말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턱 써야 돼요. 그래서 그 뭐하는 말하는 고고학자들과 교과서야. 말해주는 그 고고학자들과 교과서들에 의해서 인정된다. 뭐라고? 과거의 재생산이라고. 네? 자, length에다 붙였고, length는 이제 그 설명을 교과서가 짧게 하겠어요? 길게 하겠어요? 네, 장대하게. of 뭐에 관해서? 고고학적 기술에 대해서 말해주는 교과서.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말해주는 교과서. 사실은 근데 교과서가 짧게 쓰여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정말 정말 길게. 그리고 고고학자들이 앞에 나오셔서 짧게 뭐 얘기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그 고고학적 기술에 대해서. 그래서 이 교과서는 기술에 대해서 말하는데 아무튼 이 사람들에 의해서 고고학이란 과거의 재생산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좀 여기에서는 인정된다. 통용된다. 하면 되지. 통용된다. 자, 근데 그 고고학 기술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럼 고고학 기술이라는 건 뭐냐? 기술로서 여겨지는 고고학. 일종의 기술이다, 기술. 기술이라는 거는 뭐 인간이 활용하는 자기의 용도에 맞게 활용하는 도구 같은 수단 같은 거잖아. 그래서 수학교로 as가 는이고 그래서 고고학적 기술이라는 것은 대시는 는이죠? 고고학, 뭐로서 여겨지는? 기술로서 여겨지는. 즉, 기술이라는 건 뭐다? 인간의 어떤 뭐 수단, 도구, 뭐 이런 거죠. 에? 예, 도구. 그래서 고고학이라는 것을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고고학을 이제 그 정의하는 사람들이죠. 기술적 측면에서 고고학을 보는 교과서들. 얘가? 과거는 많은 유적들을 뭐 해왔다? 남겨왔다 이거죠. 남겨져 왔다. 유물들, 유적들. 얘가? 남겨줬고 그것들은 유물들은 뭐해? 디케이. 썩는다 이거죠. 예, 썩는다. 땅속에서.
썩는다가 이게 쌍기역인가 보다. 쌍기역. 근데 왜 기억 썩은다? 아니야, 썩다라 하자. 썩다. 자, 썩는다. 오케이? 에, 썩다가 아니라 썩는다. 자, according to 그들의 입맛에 맞게. 자, 그러면 과거는 유적을 남기긴 남기는데 여기 썩는 문제가 있잖아. 다 남기지 않고 대부분은 썩어서 없어져요. 그러니까 대여의 답이 좋고, 대여는 복수명사 받아서 이 고고학자들 받으면 돼요. 이 고고학자들. 뭐 교과서 받아도 되는데 뭐 고고학자들을 합시다. 고고학자들의 입맛에 맞게. interest가 이익이잖아요. 이익. 어? 그래서 마음에 맞춰 뭐 이런 뜻이죠. 자기 지 입맛대로. 네? 좀 선생님의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느껴지죠, 지금? 네? 자, 이 고고학자는 여기는 이제 단수로 받았고, 여기는 이제 복수로 받았죠, 일반적으로. Work on. 작업한다. 오늘 이제 매달려, 이제 뭐 작업한다 하면 돼요. 고고학자는 작업한다, 매달려. 뭐에 말해서? 유형, material, 유형이라 놨나? 유적들의 매달려. 오늘 이제 매달려라고 하면 돼요. 여기에 매달려, 작업한다. 뭐, 솔직히, 얘네들, 아니, 이분들, 네? 이분들, 화석 발견하듯이, 붓이라면서 막 이런 거 발견해내잖아. 여기가 신석기 시대의 거주지였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근데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해. 여기, 자기의 입맛에 맞춰. 어? 자기의 입맛에 맞춰, 여기에 작업을 하긴 하는데, 이게 중요해, something이 중요한데, something이, 이 뜻이요, 이 무언가라고 해도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것,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중요한 것을 만들어 내기 위해. 그래서 of them은 이제 그것들, 유물들로부터 뭐 이렇게 하면 돼. 유물들의 에서 뭐 중요한 것을 만들어 내기 위해. 이해가? 그러니까 솔직히 발굴만 하면 의미가 없잖아. 발굴해내고 뭐 해야 돼? 이야기를 덧붙여야지. 아, 이거는 고려시대.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그래서 something이 이제 중요한 것이란 뜻이 있어요. 뭐,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He is something 이래요. 그 사람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He is nothing 이러거든. 그래서 이 something이 중요한 사람 혹은 여기에서는 중요한 것으로 해석했어. 이것 좀 해석 잘해야 돼요. 자, 그래서 excavation, excavation? excavation? excavation 써요. 이게 발굴입니다, 발굴. 그래서 발굴은, 그래서 결론이죠. 그래서 발굴은 그냥 discovery만 있으면 되잖아. 발견만 하면 되잖아. 근데 발견이라는 말 대신에 invention이라는 말과 이렇게 붙여서 써버렸죠. 혹은 sculpture, 조각이라고까지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리석을 발견하면, 와, 대리석 발견했다 하면 되는데, 그거를 조각은 어떻게 해? 그 대리석을 깎아서 이제 비너스상 만들어서 비너스상 발견했다 이렇게 어떤 느낌이야? 발굴은 일종의 뭐고 발명 발견이며 두개 똑같다 이런 뜻이에요. 혹은 뭐다? 스컬처 조각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해석하는 거에 맞춰서 조각을 해버린다 이거야. 어? where에 답이 적고 where는 이제 이거 앞단어 받아서 그 발견과 발명 조각에서 그 정확하게는 이제 그 발명 혹은 조각의 발굴에서 뭐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예? 그 조각하는 과정에서 고고학자들은 크래프트에 답이 적고 있어요. 여기 크래프트가 약간 조작한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근데 조작한다 하면 너무 나갔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아, 방금 생각했는데 또 방금 까먹었어. 자, 과거의 유물들을 가공한다. 가공한다 좋다. 가공한다. 원래 스크래프트가 이제 그 공예품 같은 거 있거든. 그래서 조각한다든지 공예품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뜻이 있어요. 가공한다. 과거의 뭐를? 유물을 유적 어?
인투가 이제 변화 결과죠. 인투가 변화 결과예요. 그래서 그 과거에 있는 그대로 안 보고 그것을 자기의 입맛대로 자기가 원하는 어떤 조각 방식대로 발굴 작업을 하는데 그 발굴 작업에서 고고학자들은 가공한다. 과거의 유물을 인투 변화 결과 뭐로 의미 있는 형태로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극단적으로 뭐 요강 하나 발견해 놓고 그 요강이라고 하면 가치가 떨어지니까 와 이거는 이제 왕실에서 쓰던 도자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의미 있는 형태로 이제 그 가공해 낼 수 있다 이거죠. 가공해 낸다. 자, 그래서 즉 이 글은 이제 고고학의 어떤 한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고고학의 한계. 자, 고고학적 기록은 따라서 나럴 레코드 전혀 뭐라고 볼 수 없다. 기록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고고학적 기록은 따라서 지금 내가 한 말을 따라오면은 나래로는 이제 전혀 기록이 아니다 이거죠. 나래의 법비 용법으로 갑시다. 기록이 아니라 전혀 기록이라고 볼 수 없고 but 오히려 만들어진 not given은 가로 묶고 내가 너에게 이 스테이플러를 주면 스테이플러를 주면 있는 그대로 주는 거잖아. 내가 이걸 만들어 준 게 아니지. 그래서 not given은 이렇게 가로치고 주어진 그대로가 아닌 이게 한 번 더 들어갔어요. 주어진 그대로가 아닌 made 데이터 뭐다? 만들어진 데이터다 이거죠. 가공된 데이터다 이거예요. 이해가요? 오히려 만들어진 데이터다 이거죠. 이해가요? 의미를 부여. 데이터는 의미가 들어가는 게 데이터야. 의미가 없는 그냥 정보는 데이터라고 하지 않아요. 그 의미 부여를 누가 했지? 고고학자들이 한 거지. 그래서 그냥 액면 그대로의 사실을 기록한 게 아니라 만들어진 가공된 데이터라고 볼 수 있다 이거죠. 고고학적 데이터. 기록은. 이해가요? 자, 과거는 곤 사라졌고 로스트 상실됐다 이거죠. 과거는 곤이 사라진이라는 형용사로 보세요. 과거는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사라졌고 또 상실되었다 이거죠. fortiori 더욱이 네? 뭐 이탈리아 말 같아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자, 이 문장이 좀 대박인데 뚜루 통해서 그래서 여기에 쉼표가 있고요. 쉼표가 여기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런 뜻이에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건 좀 이따가 해석하고 더욱이 했으니까 뭐 돼야 돼? 심화 돼야죠? 그럼 앞에 과거가 사라졌고 상실되었다고 했는데 더욱이 하면 더 심화돼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과거는 사라진 것뿐만 아니라 더욱이 뭐 했다? 과거는 더욱이 그 밑에 동사 보세요. 여기 밑에 동사 보니까 never existed. 뭐 한 적이 없다? 존재한 적이 없다 이거죠. 에? 그래서 사라졌고 상실되었다보다 더 심하게 존재한 적 없다 이거죠. as는 수학기호로 뭐뭐로서 는이죠? 네? definitive, 정해진, 실체로서, 정해진 실체. 즉, 정해진 실체가 뭐야? 현재. 현재라는 정해진 실체로서, 어쨌든, 뭐한 적이 없다? 존재한 적이 없다.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네. 자, 과거는 사라졌고 상실되었고 뭐 여기부터 가야겠네요. 자, 이 문장이 좀 어렵긴 어려운데 조금만 그래도 한번 이해해 보세요. 같이 이해해 봅시다. 자, 과거라는 건 사라졌고 상실되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솔직히 말해서 과거가 존재한 적도 없다 이거죠. 정해진 실체로서 현재라는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고 있잖아. 근데 이게 진짜 우리가 정할 수 있는 실체로 있느냐 이거지.
근데 솔직히 뭐 있는데? 지금 우리 현재 느끼고 있는데? 이럴 수 있잖아. 근데 이거를 봐야 돼. 이거를. 이거를 보면은 현재라는 형태로서 존재한 적도 없어요. 뭐를 통하면 이거를 조건을 붙이면. 자, 뭐가 있냐면 이건 좀 억지를 부리는 것 같긴 해. 자, 사물의 다일성을 통해. 그러면 여기 띵즈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물건도 되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도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건과 사물을 봤을 때 지성이가 느끼는 것과 내가 느끼는 것과 같을까 다를까? 다르지. 그러니까 네가 느끼는 현실이랑 내가 느끼는 현실은 상대적이고 실제로 우리가 아는 그 현재가 아니란 얘기야. 이해가? 그래서 사물의 어떤 다일성, 우리가 서로 뭐 하는 게 정의하는 게 다르니까 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뭐 현재라고 느끼는 주변의 사물들이 의미가 네가 느끼는 것도 다르고 뭐 다람쥐가 느끼는 것도 다른데 그렇다면 그렇게 서로 현실에 대해서 인식하는 게 다르면 결국 현재라는 것은 정해진, 뻔한, 정의된 어떤 실체로서 존재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이런 얘기지. 또 이 첫 번째는 우리가 느끼는 이런 다일성 때문에 그렇고 equivocality 뭐 생판 처음 보는 단어가. 자, 그리고 character of society 그 사회의 성격. 자, 사회의 성격이야. 사회의 성격. 그러니까 미국인이 느끼는 현실과 우리가 느끼는 현실 또한 달라요. 네? 뭐를 통해서? 의미를 통해 구성된. 여기 as는 뭐 관계대명, 유사관계대명사라고 해서 아무튼 니은으로 수식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의미를. 네? 네가 느끼는 현실에 대한 의미. 고3으로서 느끼는 현실 어때요? 너무 시간이 빨리 가. 근데 강사로서 느끼는 시간이 너무 안 가. 그래서 의미를 통해 구성되는 사회의 어떤 그 특징, 뭐 성격. 그래서 그 사회마다 뭐 여기에서 사회라는 거는 뭐 그 연령별로 묶어도 되고 지역으로 묶어도 되잖아. 미국이냐 북한, 한국이냐 북한이냐 이렇게 묶어도 되지. 얘가? 그럼 걔네들이 현재라고 의미하는 게 우리랑 또 다를 거 아니야. 그래서 구성되는 사회의 어떤 속성, 성격이라 해도 되고 뭐 특성이라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특성을 통해 이해되는 현실, 현실은 이해되는 과거는 이해되는 과거는 현실로서 뭐한 적이 없다, 존재한 적도 없다 이거죠. 예. 그런 좀 약간 좀 어려운 말이었어요. 자, 고고학자는 raw material 뭐가 있다? 가공되지 않은 생 재료라는 거는 여기에서 뭐 유적 같은 게 있는 거죠. 유물을 갖고 있다. 즉 여기 나오죠. 과거의 유물을 가지고 있다. 동격. 따라 그리고 and 무슨 구조? 병렬 구조. 해제와 병렬이네요. 자, 그것을 마찬가지로 뭐 한다? 가공한다. 바꾼다 이거죠. 변화 결과 into 무언가 중요한 것으로. 아까 여러분 something 중요한 것이 됐죠? 즉 데이터. 데이터는 의미를 가진 게 데이터라고 했죠. 그래서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로 바꾼다 이거죠. 자, 데이터로 바꾸고요. 보고서로도 바꾸고 그림 뭐 혹은 박물관 전시로 바꾸고 기록 보관물 알카이브에다 붙였고 쓰요. 기록 보관. 그다음 TV 프로그램 뭐 다큐멘터리로도 만들고 그쵸? 네? 그다음에 그 학문적 논쟁이 되는 뭐로도 바꿔요? 네, 대학에서 이제 그 논쟁 뭐 3.1절이 실제 태극기를 들었냐 들지 않았냐 뭐 이런 네? 증거로서도 다루고 그리고 아마도 여기도 대신 이제 사실은 이게 좀 특이한데 이걸 그냥 what으로 쓰면 되더라고. 이런 것도 좀 처음 본 것 같아요. 아무튼 니은 것으로 보시면 돼요. 이 대시 것이고 위치가 니은. 그래서 뭐 일컬어지는 것, 니은 것이죠? 예, 니은 것, 일컬어지는 것, 과거의 지식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으로 무언가 이런 식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뭐 한다? 변형시키더라 이거죠. 이해가요? 자, 이것은 일종의 production, 뭐와 같은 거다? 생산과 같은 거다. 여러분, 생산은요, 간단하게 원재료를 가공해서 뭐로 바꾸는 거야? 가공물로, 결과물, 뭐라고? product 뭐라고? 산물, 그쵸? 이렇게 만드는 과정. 그래서 어떤 특정한 우리에게 의미 있는 산물. 그래서 여기에서 가공하는 어떤 기술이, 가공하는 기술이 바로 뭐더라 이게? 고고학이더라 이거죠. 아까 여러분 고고학을 뭐라 했어요? 기술이라고 그래요. 테크닉. 예? 그래서 좀 약간 그 디스하는 글 같아요. 예? 예. 뭐 근데 뭐 이게 한계죠. 주제는 뭐다? 고고학의 한계. 네. 여기까지.